정말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그렇고 잘 기를 자신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기가 진짜 축복인 줄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아기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은 자녀의 마음속에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 정말 사랑의 분이야, 그렇게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잘 기러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아이들이 잘 기러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든지 부모 눈에 보기에는 때때로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어떤 때는 절망이 느껴지더라도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아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아이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에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정에도 탕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좋은 아버지 밑에도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탕자가 생겼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탕자를 부끄러워하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사랑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자녀들이 다 바로 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던 그때에 아이들이 다 바로 서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탕자가 돌아오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물론 어떤 때는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결실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었어.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믿으셨어. 그리고 정말 사랑하셨어.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십니다.